어우 따뜻해. 어우 끓였네. 사실 그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71년생이에요. 예, 한 서른 후반으로 보이잖아요. 그런데 71년 돼지 때 혹시 있어요? 71년 돼지. 예. 83 돼지. 95년 돼지. 예. 07년. 예. 반갑습니다, 친구들. 아니,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약간 관절이 좀 아파와가지고 요즘에 좀 그 근력 운동도 좀 하기 시작했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그전에는 제가 그 근력 운동하는 곳에 있어서 김중훈 씨 보면서, TV에서 보면서 왜 저 무거운 걸 들어야 돼?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? 그랬었는데 나이 들고 아파오니까 근력 운동 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. 네. 혹시 그 운동, 근력 운동 좀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? 아, 역시. 평소에 이렇게 매일 뛰는 분 거의 다 하시겠죠? 예. 네. 아무튼 아무쪼록 그 무릎이나 이런 그 관절에 무리 없도록, 예. 안 다치면서 운동하실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다치면 오래 쉬어야 되거든요. 예. 아무튼 건강은 조심하시고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쉽죠. 제가 12월 달에 연말 공연을 해요. 그러니까 그때 뭐 오셔도 되고 놀러 오셔도 되고 뭔 얘기지만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요.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. 고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릴게요.
어두워? 행복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